두 분, 저 이렇게 좀 잡아도 돼요? 아직 안 했어. 남자가 심플한 포인트는 심플하지, 맞아. 아, 진짜 이렇게 등 지지하는 거 엄청 편해요. 이러는 거 잘라가지고. 진짜 혼자 내려가면 끼치 몰라요. 근데 오빠 그때 계속 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남자 둘을 데리고 다니는 게 그런 게요? 어쩌요? 잘 준비해야죠. 나중에 보세요. 이렇게 다들 넉살이 좋으셔. 그치, 초면이다. 그치. 이분실은 늘 새로운 관다를 보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철 씨는 이제 워낙 저 어르신분들 많이 사람들 해봤나 봐. 응급이나 다양한 게 좋을 거 아니야. 마치는 대화를 나눌 일이 별로 없네. 그냥 있어. 뭐 나 외래인가? 보철 있는지 확인하는 거 그런 거 있는 거. 소통하고. 아파요. 괜찮아요? 이게 배민이 되니까. 배민이. 어떻게 앉을까? 이 메뉴판에 네, 제가 여기 앉을게요. 네. 영국 씨 오늘은 확실하게 얘기 좀 해줘요. 아, 그러니까 영국 씨도 조금은 좀 확실히 좀 들어야 돼. 그래. 예민 분들도 입이 풀린다고 그러잖아요. 네. 저 데이트 때 얘가 진짜 잘했어. 아, 좋습니다. 귀여워. 말이 틀린다. 진짜 이제 좀 편하게 된 것 같아서 좋아요. 아, 진짜 첫날하고 완전 달라서 너무 좋아. 아. 어떠셨어요? 어떤 두 분 다 여기서 지내면서 부정적이지 않은 플로반시어다. 그리고 꿈꾸는 거 같고 꿈 깨는 게 싫어. 다 있는지 그래서 그냥 여기 이 소감을 즐기는 게 맞는 거야. 그래요. 영철님 어떠셨어요? 저는 정말 다이나믹했죠. 진짜요? 아, 우울한 모습 빠졌다가 다시 잘해보자라고 끌리려다가 근데 이게 원래 영철님 본 모습이니까 이게 제 모습. 근데 영철님의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대로 야, 멸치 진짜 맛있어. 와, 멸치 진짜 맛있었어. 멸치 왜? 전복. 짜증나. 왜 뭐야? 왜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최고였어. 진짜 맛있어. 여기서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어. 진짜? 음식점 이름이 어디야? 나는 탈지. 위치만 아는데. 위치는 알아. 내가 나중에 지도 찍어줄게. 아, 우리 그 단톡에 올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내가 생각하고 없어요. 예, 근데 저는 항상 아시아님들 보라고 많이 느껴서 근데 마취도 왜냐면 제가 지금 일하는 데가 편중이야. 마취도 지구에 분만하는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닦아주고 코 싸준 다음에 애교육으로 엄마한테 보여줘요. 맞아, 저때 울어. 진짜 백이면백 다 눈물 나도 울었어. 그거에 되게 감동받는구나. 네, 그쵸, 그 보람을 느끼죠. 근데 그냥 병원 하더라도 산부인과 의사한테 고맙다고 하지 마취빠는 아예 모르겠어. 아니죠. 아니에요. 그 마취빠 마취빠들이 머리맡에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해주는데 긴장한다고. 저건 내가 아니까. 내가 아무리 살려서 올려도 나한테 고맙다는 얘기 1년에 한 번 들어와. 아무리 미안하다 그래 빨리 살려놓고 올려도 나한테 고맙다. 아 맞아. 네 말은 맞아. 무슨 말인지 나는 나중에 애 키우고 걸어 다닐 때 그 애 데리고 와서 선생님 기억나세요? 얘가 선생님 마취해서 표현하는 그렇게 해서 나는 저기 마취할 때 산모가 진정하니까 얘기를 계속 해주거든요. 힘내시라고. 왜냐면 그 나라를 위해 큰일 하시는 거고 나중에. 엄마 인생에서 제일 그 위대한 일 하시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년 때
3분 같은 좀 애 낳는 건 안 들어가지고. 내가 너무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해준들 3분은 환자가 아니에요. 이런 거리다 우리랑 걸려. 아니 저 진짜 내가 저건 경험이 없어. 나 몰라서 그래. 그에 대해서 나는 되게 경의감을 가지고. 와, 그 글을 안아줍니다는 그 미국 드라마 보면. 저는 뭔지 아세요? 미국 드라마. 저도 하나도 안 봤는데 제가. 아, 알기는 아는데. 그런 거 좋아요. 막본지 근데 거기서 응급. 뭐 하는 거 약간 그런 거 그려주기도 하고. 근데 그때는 그때 은근히 필요하니까. 그때는 그때 아 밀린다 내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 지금 영수 씨가 이머전시인데. 그런 거 제일 재밌어. 근데 그 거기서 미국 드라마 그 드라마에서 나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 오. 다른 사람이 됐어. 야 지금 뭐 하고 있어. 우와. 여기 이렇게 힘든 사람 하나도 없고. 나 2kg 빠졌어. 얼굴 못 알아. 얼굴이 어려운데 잘 빠져. 누나 멋있어졌다. 감정이 완전 다른 사람 같아. 협찬이. 그래도 영철님 잘 알게 돼서 너무 좋아요. 다른 사람보다도 나는 뭐 이제 한번 2년 멘탈을 가진 분들 잊지 않고 한번 그 지역 가면 한 번 인사드리고 놀러 가는 재미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울산 한 번 놀러 왔어요. 근데 그게 부지런하니까 되는 거고 이제 좀 다른 건 진짜 있는 거 알아요. 저희서 진짜 성향은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재밌어요. 하고 있어요. 성향 너무 다르지. 달라. 뭐가? 또 영철님이 저랑 사고방식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만한, 대꾸할 만한 그런 대답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얘기하는 앞에서 약간 이런 그게 너무 웃긴 거야. 아 영수 씨 그래도 조금 서운해졌다. 아 근데 마음이 앞에서 보니까 이거 좀 정확히 딱 본인 타이밍이 왔는데. 왜 항상 혼자서 잘 보여? 좀 잘해 주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 혼자. 어른한테 한 번 짜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어딨어요? 어? 사회가 아니에요? 당이 너무 많아서 더 마시면 조금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 뭐야? 어디 물 탔다? 그냥 물만 드셔도 돼요. 사이다. 너무 당이 높아. 당이 너무 이제 한 잔 정도. 아 근데 또 색깔을 맞춰주고. 다음엔 제로 사이다. 근데 이제 두 맛이 안 나나요? 저게 크게 매력을 안 나요. 안 있는 남자가 있어. 네. 이 남자가 술을 못해. 아, 그려주죠, 딱 그냥. 그쵸. 그치. 네. 아, 이게 어떻게 중요해. 저는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아. 아, 그럼. 그래, 그래 나도 예. 받아주고. 맞아. 맞아. 아, 참. 좋아요. 맛있어. 완성해, 아직도. 진짜 잘 먹었어요. 우리 우영수, 좌영철 이렇게 멋있는 보여지거든요. 안 돼. 아니 안 나. 아니 그거 자체가 아예 안 나.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되는 걸 간추만 만나고. 아니 나 집가스 걱정이 될 만했어. 집가스 진짜로. 다른 장면 다 봐.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어. 맛있는 냄새 싹 나더라고. 안 자는데. 우리한테 한 거 하고 있었어요. 안 자는 게 있어요. 오빠 누구한테 그랬어요? 나 우리한테 그랬나? 쟤네한테. 아 밑에 앉아있었어? 밑에 있었어. 아 밑에 보였어. 노래 부르고 오라고. 맞아 보고 있었어 우리가. 너무 좋은 거 틈새 눈빛. 아 뭐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이 마지막 밤을 진짜 너무 선물처럼 받은 느낌이에요. 저는 영철이가 영숙이한테 마음이 있는 거는 우선 그동안 잘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영숙이한테 그게 얘기해도 돼. 네, 왜냐면 그게 마지막 저기 데이트니까 제 마음을 그냥 얼굴이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경쟁이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아오. 그 미묘하시면 전에 예, 미묘하잖아요. 기가 열끌 빨리지고 힘들었나 봐요, 솔직히.
영수님과 영철님은 약간 물과 기름 같은 느낌. 제가 만약에 영수님을 오래 만나다 보면 영철님이 저 같은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아, 영수님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영수님과 저는 되게 다르다. 어떻게 보면 영철님이랑 저는 되게 같구나. 이런 영수이랑 이런 영수가 만났을 때 맞을까? 이런 영철이랑 이렇게 비슷한 영숙이랑 만났을 때 이거는 괜찮을까? 저도 좀 차분하게 뭔가를 놓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조금 복잡해요.